우리는 지금 오후 산책을 나가고 있어요. 요즘에는 이스터데이라서 이제 휴가를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, 내일은 이제 뭐 모든 관공서나 상점 이런 것들이 문을 안 연다고 합니다. 오늘 이미 안 열었어요. 오늘 열었어? 오늘 관공서 안 연다면서. 아, 관공서는 안 열어. 근데 상점은 열었어. 내일부터는 상점도 안 열어. 이제 이스터데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죠? 그 루마니아 왜 왔는지 Q&A 그거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.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뭐 물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. 왜 루마니아에서 그거 하고 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됐는지. 네, 그거를 정리해서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. 아니,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? 여보 얘기해봐. 여보가 얘기해봐. 여보 뭐 얘기해봐. 여보 먼저 얘기해봐. 여보한테 물어본 거라서 여보가 얘기하면 된다며. 우리 부부한테 얘기한 거야. 그러니까 여보가. 여보는 왜 루마니아에 오기로 결정했어? 이게 부활절 초콜릿이야? 그럼 부활절 초콜릿은 아니고 그냥 사람들끼리 선물하고 하니까. 부활절에는 근데 왜 초콜릿을 먹는 거지? 달걀을 먹는 거야? 센스 있게 뭘 고를까? 아랑구. 네. 왜요? 응. 여기 이거 쑥 아니야? 쑥? 어? 쑥 아니야? 이거 쑥? 나 살아. 언니 뭐 하세요? 안녕하세요. 워킹 하고 있어요. 뭐? 뭐? 이거 쉽고. 근데 여기 이상하게 쑥 냄새가 나네. 자 차려 쑥이. 쑥 냄새 나죠. 쑥 냄새가 이게 지금 한창 쑥이 그거 할 텐데. 이거 안 사. 이거 죽었나 사나 봐. 자 이제 아직도 안 올라와? 여기 쑥 냄새가 나. 쑥 냄새가 여기 여름에 춥다.
여기서 잤을 때 한번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이거 처음 봤으니까 모르겠어요.